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한나인 시작하겠습니다. 일이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내가 좋아하는 것과 일치한다면 더없이 기쁜 일일 겁니다. 그 기쁨 느끼실 수 있도록 오늘도 알찬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죠. 지난주에 이어서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원식 일자리 컨설턴트 안컴의 안정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취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솔루션을 제안하는 안컴의 안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분출주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일자리 컨설턴트 김원식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분출주 뺏긴 줄 알았는데 끝까지 그래도. 방방곡곡을 하세요. 아, 방방곡곡. 그렇구나. 방방곡곡 분출주.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두 분께서 작지만 강한 기업, 특히나 워라벨을 굉장히 네. 잘 지켜주는 강소기업들 네.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이번주는 어떤 내용 소개해주실 겁니까? 지난주에 소개해주셨던 그 즐거운이라는 기업 있잖아요. 네네. 너무 좋은, 너무 알찬 기업이요. 네, 그래서 저는 한번 더 괜찮은 강소 기업이 있나 좀 찾아봐서 소개해드리려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경쟁이 붙나요? 그런가요? 네. 저도 하나 준비를 했고요. 네. 또 저는 더불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 부분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더불어서 하나 더 얹어서 네. 하나 더 전략까지. 네.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된다니까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이거 하나 더 준비하실 줄 알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좀 더 분발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난주부터 강소기업 소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잘 찾아보면 강소기업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술이라는 그 이름이 붙은 강소기업도 있어요. 울산의 네. 경우에는 이제 울산 테크노파크에 기술 강소기업 허브와 전략에 따라 올해 9월까지 45개 강소기업을 유치했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이제 기업 경영이나 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해 목표치가 이제 30개 기업이었는데요. 네. 지난해 실적이 36개 기업을 이제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그래요.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 유치에 지자체가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거 좀 느껴지시나요? 네, 좀 네. 느껴져요. 종류도 또 다양합니다. 네. 산업별로는 자동차 5개, 정밀화학 4개, 조선해양 4개, 그리고 에너지 2개, 바이오헬스와 친환경 등 아주 다양한 강소기업들이 이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보면은 아, 많다 생각보다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다. 각 산업별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걸 우리가 아냐 이거예요. 그렇죠. 정보가 네. 그렇죠. 지난번에도 제가 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좀 직접 찾아야 다녀야 된다라는 노력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좀 다른 측면으로 말씀드린다면 네.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군으로 엮이잖아요. 네. 그래서 강소기업들은 하나로 봤을 때는 약간 좀 힘이 대기업보다는 약하다 할 수 있으니까 군으로 좀 묶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박람회, 취업박람회 같은 것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검색해 보시면 월드클래스, 뭐 히든 챔피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강소기업들이 모여서 취업박람회를 여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좀 시기가 지났다 할지라도 아 이러이러한 기업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파악하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파악하신 다음에 회사 들어가셔서 저희가 저번 주에 알려드렸던 그런 정보들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드클래스 히든 네. 챔피언 네.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워라벨도 지키면서 만족도도 높은 그런 회사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런 정보 드리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오늘 어떤 기업이죠? 믿고 가는 서울형 워라벨 강소기업 네. 또 선정된 기업도 소개를 해드려야죠. 네. 오늘 제가 다녀온 것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온채널이라는 서울형 워라벨 강소기업 소개해드릴게요. 온채널 네. 들으면은 방송이랑 예, 관련됐나 같은데요. 약간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떤 회사예요? 어느 정도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바로 B2B 유통 플랫폼을 이제 구축하는 회사인데요.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통해 만나보시죠. 네. 온채널은 대한민국 온라인 유통에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철학으로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소제조업체에게는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유통사에게는 좋은 상품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제공되는 그 온라인 B2B 유통 플랫폼입니다. 우리 서비스 중에서 그 두 가지 대표적인 서비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서비스는 그 가격준수 B2B관입니다. 가격준수 B2B관은 가격이 지켜지면서 이 유통시장에 판로를 개척하는 서비스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인데요. 데이터 센터에는 온채널의 그 35만 개의 상품을
유통사들이 쉽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상품을 발굴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세분화시켜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온채널이라는 기업입니다. 역시나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서울형 워라벨 강소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워라벨 측면이 얼마나 잘 돼 있나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 복제가 좀 잘 돼 있습니까? 두 말하면 나쁘죠. 네. 원래 내가 가족에게 또 네. 동생에게 권할 수 있는 회사라면 그걸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진짜죠. 네. 그렇죠. 직원들은 모두 한몸같이 네. 내 가족에게 이 회사를 권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어떤 복지들이 있는지 인터뷰 통해 만나보시죠. 네. 현재 온채널은 매년 2%에서 10%까지 연봉을 인상하는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매년 매출에 따른 성과금을 산정하여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일 축하금, 근로자의 날 경력금, 결혼식 축하금, 그다음에 중복 식비 등 다양한 복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채널 직원의 70%는 청년 내일 채용공제 및 재직자 내일 채용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인재들을 위해서 조금 지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떤 장점을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끌어올려 줄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저는 사실 애엄마라서 출퇴근을 되게 조금 단축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육아를 하고 있는 환경에서도 제도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강소기업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 강소기업도 좋지. 내가 관심을 안 뒀었는데 저 정도의 기업이면 한번 일해볼까? 이런 관심도 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대기업과 강소기업은 엄연히 사실 다른 측면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장단점도 있고 이걸 네.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다양한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기업은 약간 좀 제네랄한 부분 네, 좀 그런 부분이라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네. 즉, 제가 알고 있는 친구가 저는 대기업에 이제 영업관리 직무로 가기를 네. 원했었는데 네. 이 친구는 실제 해외 영업 직무를 되게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럼 제가 대기업에 해외 영업 직무를 가라 네.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대기업에 해외 영업 직무를 가면 다양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 깊이가 조금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제너럴이라고 하셨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딜 들어갔냐면 네. 인천에 있는 한 강소기업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해외 영업 직무를 하는데 정말 A에서부터 Z까지를 다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만의 약간 뭐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대기업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일반적인 것들을 좀 다룬다. 관리하는 역할이라고 보신다면 네. 강소기업은 여러분들이 먹여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과를 창출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좀 내 어떤 성과 위주 직접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막 돌파해서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강소기업 쪽에 있어서의 좀 약간 스페시픽한 면까지 들어갈 수 있게 아니면 대기업 이런 식의 차이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도 굉장히 그 안에서 치열하겠지만 그렇죠. 중소기업이야말로 일 자체가 진짜 치열하지 않을까 그렇죠. 말씀 들어보면 맞습니다. 그런 생각 드는데 그러면 인재상, 원하는 인재상도 분명히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네, 기업에서 얘기하는 인재상은 사실 홈페이지 보면 다 열정, 창의, 정직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있긴 한데요. 그런 것 좀 약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다 너무 당연하지.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에서 같이 또 가지고 온다면 대기업은 그래서 틀이란 게 있어요. 틀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움직여줄 수 있는 오퍼레이터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그렇긴 하지만 그래, 우리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는. 예. 네. 그런데 이제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너에게 모든 권한을 줄 테니 네가 모든 것들을 만들어봐라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저는 대기업을 가고자 하는 분들은 좀 어떤 내가 무엇인가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주어져 있는 틀 안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분. 그게 아니라 무엇인가 좀 창출해야 되고 일당 100으로서 내 생산성을 좀 입증해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강소기업의 인재상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궁금해지는데 요즘은 네. 신입으로 공채로 뽑는 경우도 물론 여전히 있지만 네. 경력직도 상당히 많이 그렇죠. 뽑잖아요. 그러면 네. 이렇게 모든 걸 A부터 Z까지 배울 수 있는 데서 일을 하다가 네. 경력직으로 또 어느 정도 대기업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면 네.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친구와 네. 다른 친구가 또 있어요. 예, 그 친구도 똑같이 일본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해외 영업, 거기에서 강소기업에서 해외 영업 직무를 경험했는데 이 친구는 좀 힘들었대요, 그게.
나는 내가 A부터 Z까지 만들어내는 게 너무 힘들었고 너무 하드해서 나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말씀 주신 대로 네. 대기업의 해외영업직으로 이직을 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걸 활용해서 가셔도 좋고 아니면 그것과 함께 회사와 더불어 성장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장단점이 다 있고 자기한테 맞는 걸 그러니까 네, 찾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하니까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아, 온 채널 알아보고 있었죠. 네. 인재상 궁금하시는데 혹시 아까 말한 열정 뭐 이런 거예요? 열정 뭐 그런 거는 네, 이제 아무래도 기본이고. 강소기업이니까 네. 기본은 달고 네. 있고 이제 여기에서의 채용 계획. 사실 코로나19 시대라 채용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채용을 한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채용 계획. 그리고 인재상 한번 영상을 통해 직접 만나보시죠. 네. 온채널은 창의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인재를 원합니다. 온채널은 온라인 B2B 유통 플랫폼을 개발 및 운영하기 때문에 개발자 및 마케터, MD를 지속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네, 강소기업 온 채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특히 워라벨 쪽에서 강소기업으로 선정이 된 만큼 나하고 좀 맞다, 분야도 그렇고 관심 분야도 그렇고 일하는 환경도 맞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얼어붙은 채용시장에 반가운 소식이 될 내용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시의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조 아래 지원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무급휴직자, 청년, 취약계층, 이 3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핀셋형 지원이라고 합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일하던 업체가 영업 중지, 제한되면서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 위기가 실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탱하고요. 5,5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형 강소기업엔 총 400명의 청년 인턴 인건비와 직무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동시에 지원해 청년들이 일 경험을 쌓으면서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는데요. 신규 채용 축소로 취업 한파를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죠. 서울형 강소기업에서 청년 인턴으로 일하면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 인턴제가 그 시작입니다.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서울형 강소기업 200개사에 2명씩 매칭해 총 400명의 청년 인턴을 운영하는데요. 서울시가 청년 인턴에게 2개월간 월 250만 원의 급여와 현직자 전문가의 코칭과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직무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동시 지원해 현장 경험을 집중적으로 쌓을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기업의 신규 공채가 축소되고 직무 경험자를 우선 선발하는 채용 문화가 확산되면서 구직 기회를 잡기 힘든 사회 초년생들에게 청년 인턴이 좋은 징검다리가 되겠죠?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지원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일자리 핫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저희 강소기업, 작지만 알짜배기 기업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한 기업이 소개가 됐고 이번에는 안정현 대표님 차례입니다. 어딜까요? 네. 이번에는 제가 좀 소개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우리 선혜임 씨님은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십니까? 반려동물 저는 지금은 없어요. 아, 네. 원래는 키우셨었어요. 네, 네. 그럼 선혜임 씨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기업 같아요. 그래요? 여기 좀 독특합니다. 네. 강아지와 함께 출근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강아지와 함께? 예, 네, 강아지와 함께 돼요? 출근을 하는 거. 예, 고양이는 글쎄요. 알아봐야 돼요? 제가 한번 차별합니까? 글철주에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만 들어도 회사 가는 길이 좀 즐거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반려동물하고 같이 맞습니다. 출근을 해도 된다라는 건데 네. 와, 이거야말로 진짜 신선해요. 여기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여기 그러니까 회사라면 지금. 강아지, 고양이들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네. 일하고 뭐 네. 이런 회사인데 어떤 회사예요? 네, 어떤 회사인지 네. 워라벨의 끝판왕이라고도 좀 불릴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패션팩토리는 강아지, 고양이의 의류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제조,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60여 개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으며 수출이 매출에서 8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습니다. 또한 국내 유일 국가에서 인증받은 펫산업 디자인 연구소에서 매년 자사 브랜드의 제품을 시즌별로 디자인합니다. 우리 기업은 국내 원단과 부자재로 제품을 생산해 품질을 높이고 차별화한 디자인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진짜 뭐 애견 인구라고 하죠. 네. 정말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진짜 반길 만한 그런 회사고 소식입니다. 이게 아이 키우시는 분들이 네. 아이 놓고 출근하는 게 어려운 것처럼 반려동물 놓고 출근하는 것도 그렇게 사실 힘든 일이잖아요. 네. 막 눈마구리 떠오르고. 자, 그런 분들한테도 일할 만한 회사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회사 직원분들 얼굴이 굉장히 좀 밝더라고요. 네. 제가 이게 어디선가 좀 본 것 같은데 네. 어떤 기업에서 뭐 실험을 좀 했었는데 회사에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에 아기들을 데리고 오거나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오면 회사 분위기가 되게 유연해진다. 뭔가 내가 이 친구를 혼내야 되는데 애가 보고 있으니까. 그런 뭐 실험 결과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강소기업들은 유연한 업무 방식들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하면서 네. 젊은 분들한테 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의류와 또 각종 용품과 관계가 있으니까 굉장히 또 아이디어도 네.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려동물 시장 진짜 사실 그렇죠. 저 잘 몰랐는데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커졌더라고요. 네, 뭐 네. 여러 가지 의료 용품을 비롯해서 옷도 그렇고요. 네. 뭐 영양제도 그렇고요. 네. 진짜 많던데 네. 회사의 성장성도 같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소기업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함께 성장해 나가는 재미가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강소기업 진짜 작지만 확실한 기업들이구나. 뭔가 특이하고 신선한 제도들도 많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경우 그냥 또 숨기고 무조건 강소기업 좋아요라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강소기업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아니던데요? 저 좀 실망했는데 이런 경우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해당 기업에 대한 어떤 진짜 리얼한 사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들은 그런 리얼한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좀 직접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 저는 이게 또 개인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기준점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긴 해요. 나는 반려동물과 함께 출근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회사의 가장 중요한 체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책임과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명확하면 여러분들이 좀 실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소기업을 들어가실 때 나는 어떤 기준을 우선순위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프레임을 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기준이 확고하면 실망하는 것도 전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도 여러분들한테 모든 정보를 오픈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세우신 기준에 맞게 그런 것들을 좀 매칭시켜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시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따져보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피해야 될 강소기업 같은 거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네. 갑자기 가슴이 설레네. 청년구직자가 돼서 강소기업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저는 그 무엇보다도 직원들한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너는 아직 어리니까 몰라. 네가 뭐 얘기를 들어주는 척 하다가 근데 말이야, 라떼 많이 찾으시면서 의견을 좀 약간 묵살한다거나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신입분들은 아이디어가 통통 튀잖아요. 네. 특히나 오늘 말씀드린 이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 많이 빛을 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는 곳인가, 인정해주지 않는 곳인가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면서 회사가 성장한다면 자연스럽게 연봉이라든지 복지는 따라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내가 들어갈 기업이 어떤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 좀 따져볼 것 같습니다. 네. 문화가 중요하다. 이것도 네. 사실 근데 부딪혀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좀 적극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덧붙이자면 네. 너무 연봉이나 복지만 보고서 네. 이거 되게 좋은 기업이니까 지원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업에서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이 회사의 가치랑 이 회사의 방향성이 어떤 건지를 먼저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연봉과 복지를 보시지 연봉이랑 복지만 보고 들어가셨다가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거나 혹은 자신이 하고 싶은 업무랑 달라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이제 종종 있더라고요. 예. 예. 실제 제가 만났던 친구가 굉장히 우리는 전혀 모르는 기업이에요. 근데 강소기업이죠. 신입 연봉이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처음에 연봉 보고 들어갔는데 결국에 한 2년 근무하다가 지금 퇴사해서 다른 기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있는 그런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았던 거고요. 또 하나의 조건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체계가 없대요. 모든 일을 좀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결국에 신입은 일을 배운다는 측면,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기업에 그런 것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주신 말씀처럼 연봉이라든지 복지만 보지 마시고 어떤 조건들을 먼저 볼 것인가를 먼저 여러분들이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방송 보시는 시청자님들 중에는 취업이 이렇게 어려운데 네. 뭐 그런 것까지 다 따져가면서 배부른 소리하고 있다 뭐 이러실 수도 있어요. 좀 화가 네. 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네. 사실 일을 막상 시작하면 만족도나 그렇죠. 근속 이런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한 번쯤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요. 패션 팩토리 퍼피아였습니다. 네. 어쨌든 애견과 같이 네. 출근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복지일 수 네. 있는데 그건 일과 이제 관련된 거고 복지 제도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렇다면 직원들이 만족해야 하는 우리 워라밸 복지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야근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정시 퇴근을 독려합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야근을 하게 되면 야근 식대 및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업무에 따라 유연근무도 가능합니다. 둘째로는 워라밸 실현을 위해 금요일마다 조기 퇴근을 시행 중이며 각종 성과에 따른 상여 및 진급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각종 사내 모임에 대한 지원금 등 직원들의 업무 분위기 발전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자유로운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이는 딱딱하고 사무적인 업무 분위기를 상쇄하고 좀 더 화목하고 즐거운 회사 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출근하면서 일에도 도움이 되고 뭐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좀 좋을 것 같고요. 워라밸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도 네. 그런 생각 들어요. 이런 기업들 좀 많아지면 대기업만 이렇게 보는 분들도 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이게 네. 그냥 헛된 바람일까요?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기업도 네. 안정적인 지원을 받으니까 청년 재직자를 위한 사내 복지 개선에도 힘쓰고 또 청년, 여성 친화적인 기업 문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인기도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또한 장기 재직 지원 제도라고 해서요. 네. 중소기업이나 강소기업이 오래 다닌 재직자분들에 대한 지원도 있으니까 잘 활용해서 만족스러운 워라밸을 제공하는 기업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워라밸이 워낙 중시가 되는 사회다 보니까 네. 워라밸 쪽으로 또 강소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들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래요. 지금 총 네 곳이었죠. 네. 2주에 걸쳐서 조사하시고 소개를 또 해주셨단 말이죠.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참 좋은 기업이 많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좋은 기업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 안에 있는 결국 구성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라떼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새로 들어가는 신입들에게 대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면 사실 좋은 기업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구직자분들께서도 뭐 아까 더 말씀드렸던 거 연장선이지만 진짜로 그런 혜택만 보지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정말 내가 배우고 싶은 게 뭔지 그런 가치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말씀이고요. 이게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네. 회사와 내가 좀 함께 큰다라는 느낌이 그렇죠. 가장 중요할 네. 것 같거든요. 네네. 그게 없으면 보람도 좀 덜할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기업 선택하실 때 네. 다양한 조건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브랜드 있는 기업을 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죠. 어디 다녀? 라고 얘기했을 때 어디 다녀? 했을 때 이래야 되는데 나는 말이야. 이런 기업에 다녀야 하는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랜드에 많이 얽매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보니까 브랜드는 딱 1년 가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작지만 탄탄한 기업들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한테 브랜드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안 보이지만 괜찮은 기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생각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지금 네이버, 카카오, 또한 지금 언택트로 인해서 굉장히 큰 기업이죠. 쿠팡과 마켓컬리도 다 강소기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큰 기업으로 한번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대표님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서 이 회사랑 같이 큰다도 있지만 네. 그냥 회사는 회사고 네. 내 개인적인 인생 커리어를 쌓는데도 네. 강소기업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어때요? 또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저희가 말씀드린 이곳이 또 워라밸이라고 하는데 좀 약간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회사 처음 들어갔었을 때 제 위에 계신 상사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정영아 너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 어? 무슨 말이지? 저는 일단 취업을 해서 일하는데 스트레스 안 받는데 했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 직장인은 일은 일이고 그런 것들을 스트레스를 푸는 창고를 꼭 마련해 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라떼는 말이죠. 저 때는 스트레스 풀 그런 시간이 없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 풀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워라밸을 중시 여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회사 딱 끝나고 저녁 때 무엇을 하실지를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거는 자기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끝나고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한다면 이런 워라밸 좋은 강소기업에서 근무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도 잘하시면서 또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강소기업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늘어나고 또 이런 좋은 정보를 저도 열심히 전해드려서 네. 많은 분들이 걱정도 덜고 좋은 기업에서 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2주 연속 지금 갖게 됩니다. 김원식 일자리 컨설턴트 안컴의 안정영 대표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자리 핫라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 알찬 내용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